우리 미친 것처럼 가보자. 엔미니 캐릭 하나. 예를 들어 트레일러 나왔던 남자. 뭐지? 스미스 시계장. 그 다음에 막 이소룡 같은 캐릭터. 떠돌이 캐릭터.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새 제일 귀 트위치 아이돌 세븐치입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은 선물이 하나 왔어요. 서, 세, 봄. 오버워치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면 오버워치를 요즘에 잘 안 해서 너무 미안해지는데. 오버워치야 아프지마 아프지마 언제 또 나와. 오버워치야 아프지마. 뭐를 보내주셨을까? 전리품 상자 같이 생겼는데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버워치의 다섯 번째 생일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오버워치가 벌써 5년이 됐어? 근데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버워치로 떴는데 오버워치가 나온 지 그러면 2016년에 나온 거네. 올해로 오버워치가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버워치에서 만나겠습니다. 오케이. 뭐지? 티셔츠인가? 오버워치 티셔츠. S야 근데. 나 S 잘 안 입는데? 아 근데 되게 크다. 아우씨 엄청 커서. 아 뭐 남자 S 아니야? 남자 S? 아씨 겁나 커. 그 다음에 어? 스노우볼? 설구 휴대용 가아 설구 휴대용 가습기래. 이렇게 들고 뭐지? 아 이걸 닫아놓을 때는 이렇게 하고. 설구 있는 얘가? 귀여워요. 됐다 귀엽습니다. 설구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기를 충전하면은 여기서 가습기가 막 나오나봐요. 그 다음에 이거 레킹볼. 아 이거 설마 이건가? 이게 뭔 끔찍한 운동이야. 이렇게 하는 거 맞나? 근데 내가 이거 있으면 불편해서 안 돼. 나 허리에다 대고 해야 돼. 허리에다가. 머리를 많이 자주 묶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지? 아 이게 허리 쿠션이구나. 근데 그럼 투순이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투순이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투순아 미안해. 돼지 아니야 투순이. 이거 토끼야. 뭐가 더 편한지를 보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괜찮은지 볼게. 일정 확률로 돈을 삼켜버립니다. 더 미안하게 됐수다. 아 근데 진짜 미안하게 됐수다. 진짜 미안합니다. 더 미안하게 됐수다. 이거 좀 뜯어졌어. 뭐야? 이거 우리 콘텐츠 하자. 레킹볼 플라스틱 모델. 이게 뭐 여기 레킹볼 개 조그맣게 있는 거 보여요? 여기. 우와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이런 거 진짜 안 해봤는데? 이거 하면서 놀면 되겠다 나중에. 아주 좋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채팅 미쳤어 이거 왜 이래. Played with two teams of five players, two DPS and one tank. 원 탱? 아 이제 다섯 명 리그야? 역할 배정도 well. 확정이라고? 그러면 진짜 탱커다 리메이크해야 되는 수준인데? 맵은 많이 잘 만들긴 해. 아니 맵은 안 예뻤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신캐 일부러 공개 안 하는 것 같은데? 신캐 지금 하나 공개했잖아. 근데 원 탱 혼자서 괜찮을까? 탱커 영웅은 룸나만 이래야 될 때 베이 시스템 넣고 짐 같은 거 벤점해버리고. 맵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영웅을 많이 내야 돼. 맵은 그대로여도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영웅을 한 몇 개는 내줘야지 만족할 것 같아요. 보통 한 5개에서 10개인가 보네. 오버워치2로 오면서 엔진 바꿨다고 하지 않았나? 뭔가 좀 더 동글동글해졌다 그래야 되나? 더 부드럽고 동글동글해졌어. 근데 탱커가 너무 없긴 했어. 나 큐 잡을 때도 탱커로 하면 거의 빨리 잡히고 딜러 하면 아예 눈만 잡혀가지고. 근데 난 사실 오버워치만큼은 올라운더라 상관없어.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롤보다 오버워치를 더 잘하는데 진짜 안타까워. 저 오버워치 올라운드예요.
It's those knights of rank. 신캐 유저를 계속 유지하려면 신캐 나오고 신캐 세게 해서 새로 이제 온 사람들 신캐에서 어? 나 좀 잘하는데? 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붙이고 그럼 이제 또 땅캐도 하니까. 아 근데 이렇게만 봐도 자리야 저 총 보면은 저거 하나 모델링하고 색칠하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요 신영웅을 엄청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민심이 돌아올 수 있어. 그리고 맵은 이 이상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미 너무 많아. 이 맵이 있는 이유가 뭐인 것 같냐면 스토리에 뉴욕에 관련된 캐릭터가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 그다음에 벤시스템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5인으로 바꾼 거는 그냥 즐기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좀 좋긴 해요. 왜냐면 나 맨날 탱커로 신청했거든. 근데 솔직히 애들 탱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제대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아싸리 그럼 상대도 원탱이니까. 그리고 캠페인 조금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난 진짜 만족할 것 같아. 돈 많이 쓸 자신 있어. 내가 돈을 많이 써서 오버워치가 발전하고 그걸로 이제 잼미들이 더 즐길 수 있다면 그 잼미들이 또 커갖고 내 방송 보고 이게 바로 사회에 돌고 도는 굴레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거 맞아? 아니 턱이 너무 커. 고놈 참 말한 듯게 생겼다. 내가 우리 엄마 말을 얼마나 잘 듣는데. 어떤 걸 하나 해야겠냐면은 공주 캐릭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요. 아빠 딸은 실망했다. 그 다음에 잼미니 캐릭 하나. 예를 들어 트레일러 나왔던 남자애. 다음에 동물 캐릭 하나. 디바 동료 캐릭 하나. 저게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옴닉 하나. 제가 보기엔 아까 거기 나온 걸로 봐서는 오마맵이 추가된 데다가 콜로세움이 있어. 또 뭐 있지? 근데 디바 동료는 제가 예전에 트레일러서 봤거든요. 디바 동료 애들은 이름까지 다 나온 애들이야. 그래서 걔네 중에서는 한 명 나올 만해 진짜로. 위도우메이커 남편 죽었지만 한 번 이제 다시 살아있었다 이러면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자리아랑 톰브라 나오던 러시아 쪽 스파이 하나. 뭘 하면 되지? 친구? 연락하지. 마녀 캐릭터 개인적인 소망. 아니 이런 거 있잖아, 마녀 캐릭터 같은 거는 세계관 지금으로선 박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박살을 해야지 다양한 캐릭터가 나올 거 아니야. 아니 한조 화살에서 그게 나오는 게 말이 돼? 다 과학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과학 마녀 캐릭터 세투자도 나오면 되겠네. 아니 그러면 오히려 너 과학 마녀니까 과학 마녀 아니야 너. 개인적으로 킹스맨 같은 영국 신사 캐릭터 의외로 연다요. 그러네 맞네. 아 맞아 운동선수 캐릭이 없어. 달기지에서 운동선수 캐릭터가 자리야 있구나. 그 다음에 뭔가 우리 미친 것처럼 가보자. 스위스 시계장. 그 다음에 막 이소룡 같은 캐릭터. 떠돌이 캐릭터. 아 도끼 캐릭터? 아 아이돌. 근데 디바가 좀 약간 아이돌 같긴 해가지고 도박사.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읽고 나니깐 이제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다. 키키키.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영웅은 죽지 않아요.